고추하고. 자, 육수를 먼저 뽑아내요. 네. 사실 우엉하고 연근을 네. 딱히 조림 위에 뭐 먹지도 잘 않아서 그게 그렇죠? 되게 익숙지 않아서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많이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게 전골을 하거나 찌개를 해도 되게 맛이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추는 고추씨도 좀 넣을게요. 아, 고추씨도? 네. 버리는 게 없어. 네. 네. 요게 얼큰하게 맛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무는 다른 뿌리채소에 비해서 되게 연해요. 지금 우엉이나 연근보다 연하기 때문에 네. 너무 얇게 써지 마시고요. 네. 약간 도톰하게 써도 도톰하게. 네. 가을면 맛있게 이렇게 좀 도톰하게. 네. 저런 다른 재료보다 한 두세 배 도톰하게 이렇게 도톰하게. 요새 무가 네. 참 맛있죠. 너무너무 맛있어요. 네. 그리고 이 무 파란 부분은 정말 그냥 깎아 먹으면 배보다 맛있어요. 겨울 무는 뭐 산삼이지 산삼. 네. 네. 이렇게 해서 요 네 가지를 끓여주시면 돼요. 먼저. 아, 끓여요? 네. 그 다음에 연근이랑 우엉이랑 넣어주세요. 근데 사실 음식도 기분 좋게 먹어야 이 해독이 되지. 그럼요. 먹으면서 열받아. 그럼 체하죠. 체하잖아요. 이러면 안 돼. 아내분들 남편들 때문에 열받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양탄지에다가 밥 이렇게 비고 이렇게 먹는 그냥 자체가 이게 이미 독이 쌓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요. 두 숟가락 정도만 화를 나죠? 네. 세 숟가락보다 웃어요. 맛있어서. 맛있다. 아, 그래요? 너무 다행이다. 두 숟가락까지만, 예시! 이게 그러지? 세 숟가락보다 맛있으니까. 맛있네. 어쨌든 뭐 여자들은 이렇다고 먹고 저렇다고 밥을 먹지만, 남자들은 또 이렇다고 술 먹고 저렇다고 술 먹잖아. 술 먹을 때도 열받아 술 먹으면 오히려 더 빨리 취하죠. 남자들이 그 네. 좋은 자리에서 술 먹는 경우가 아주 많진 않죠. 아, 그럼요. 할 수 없이 끌려가서 거기서. 맞아. 고생하시는군요. 아, 그럼요. 네. 몰랐습니다. 아, 나 방송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하시죠. 몰랐어요. 자, 지금 뭐 넣으셨어요? 뭐 넣냐면요.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네. 그 다음에 청주. 청주. 그 다음에 고추기름. 고추기름. 그 다음 후추. 후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렇게 넣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 국물이 자박자박한데 어차피 전골을 할 거니까요. 네네. 얇은 고기 샤브샤브용이나 아니면 불고기 거리 준비하시면 좋아요. 왜 샤브샤브를 했냐면 요즘 불고기 거리는 그렇게 얇지 않고 좀 도톰해서 식감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샤브샤브용은 좀 굉장히 가늘게 잘 나와서 요걸로 해주시면 훨씬 더 맛있어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맛있겠네. 저기 오그라지면 그냥 이게 전골에 들어가는 고기가 되는 네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전골은 한 10분, 15분 정도만 끓으면 다 되고 먹기 직전에 고기를 넣으시면 돼요. 네, 왜냐하면 고기는 금방 익으니까 너무 오래 안 끓이셔도 네네.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글보글 예. 이제 이게 끓고 있잖아요. 예, 보글보글 끓여요. 네, 그러면 이제 끓은 데다가 네. 고기를 넣어주시면 네. 되죠. 자, 그래서 미리 넣었어요. 네, 고기를 넣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됐죠. 이야. 이야. 국물 맛을 간만 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왠지 전골은 한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덜어 먹는 게 맛있어요. 그렇죠? 따로따로 한 공씩 떠주면 그 맛이 안 나. 미나리도 들어갔어. 어떠세요? 저는 김한석 씨가 제일 부러워요. 네. 진짜. 저 첫 맛을 볼 수 있다는 거. 아. 칼칼하게, 뜨끈하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자박자박하게 국물 많이 드시지 마시고 자박자박하게 해서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좋아요.